애쉬한판 하나 줄게. 요즘 카이사 1티어 돼가지고 카이사 상대도 좋아서 애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유틸 서폿 하는 거랑 하시면 쓰셔도 좋아요. 요즘 유치아가 유행이기 때문에 유치아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템트리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철갑공 갈게요. 웬만하면 그냥 철갑공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초반 라인은 한두 대씩만 쳐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래 먼저 찍을 수 있으니까 선푸시 할 때는 이렇게 쳐주시면 좋아요. 계속 치는 것보단 한두 대씩만. 이거 W로 먹어야겠다. 카이사보다 사거리가 100 정도 더 길어서 제가 어느 정도 파밍할 때 한 대씩 툭툭 건드려주시면 좋아요. 사거리가 괜찮고는 상대방보다 좀 한 대 한 대씩 쳐주는 거를 습관화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2렙 쳐줘도 돼요. W 쏴주시면 돼요. 찍을게요. 반드시 적중한다. 아니 큐를 찍은 줄 알았는데 큐를 안 찍었었네. 왜 큐 안 켜지나 했네. 지금 방금처럼 치속이 계속 터져 있을 때는 사거리가 100이 더 증가해서 200이 더 높아서 방금처럼 계속 견제해 주시면 좋아요. 방금처럼 카이팅 할 때 상대방도 스펠 쓰고 들어오는데 유치가 켜져서 카이팅하면 좀 더 좋아요. 방금 보시면 카이사가 저한테 계속 막고 시작하죠. 뺄 때도 계속 카이팅 해주세요. 서폿이 노려졌을 때는 카이팅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멀고. 아 이게 뭔가 3캠프하고 올 것 같더라. 아 요즘 3캠프하는 갱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녹턴이 옆에 있어가지고 좀 안심했네. 애쉬도 선신발 가면 좋아서 선신발 갈게요. 이래서 2렙에 큐 찍으면 단점이 매로 확인을 못해요. 만약에 매였으면 이거 안 당했을 텐데. 보통은 안 싸우면 2렙에 매 찍고 정글 동선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매를 한번 쏙 날려보고 매를 대각선 쪽으로 날리는 거 습관해주시면 좋아요. W 쓰고 한 대 쳐주세요. W가 맞으면 애쉬가 계속 접근에 들어서 계속 접근 자체가 상대방이 늘어지면 내 이속이 빨라지니까 그 부분 잘 이용해 주시고. 맞추고. 떨리겠다. 방금은 제가 진짜 어거지로 평타 쳐가지고 어떻게든 상황 만들긴 했는데 조이 와가지고 여러분 좀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애쉬는요 이쑤시개 딜이다. 딜이 안 나온다 해도 이렇게 상대방이 느려져서 계속 파이팅하고 스킬 빼면서 빨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인 캐릭터라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치속도 터지고 룰루가 죽었지만 계속 카이팅을 해서 상황을 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잘 잡아주시면 진짜 베스트. 방금 여기서 제가 안 빼고 계속 스킬 상대방 거 빼고 시간 끌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쉬워. 아 나 템만 사왔으면. 아 나 뺄걸. 아 이거 카이사 큐 차가지고 뺐어야 됐는데. 아 제가 보기엔 제가 진짜 극한으로 짰으면 이거 안 죽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거리가 200 더 높다 했잖아요. 치속이랑 애초에 애쉬 자체가 카이사보다 사거리가 100이 높아서 여기서 얘가 암무빙 칠 걸 생각하고 제가 한번 뺀 다음에 다시 평타 쳤으면 평타랑 큐거리 안 줘서 잡았을 수도.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제가 했어도 어려운데 그래도 사거리 차이로 이것도 만약에 상대방 꼼짝 못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걸 보고 깨달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알려드린 이유가 또 이겼을 수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50이 선전이네. 아이고. 다행이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카인사가 사거리가 딸려서 애쉬가 카운터거든요. 원래 저희 팀 정글도 조금씩 봐주면서 게임하면 되게 편하긴 한데 저희가 봐줘서 다행이긴 한데 원래 룰루 애쉬에다가 카인사 파이크면 솔직히 끄는 쪽이 이긴 하는데 또 어찌 보면 애쉬 쪽도 할만한 게 또 안 끌리고 하다 보면 훨씬 더 탈각이 많이 나와서 라인도 반반 같긴 하네. 파이크가 룰루 상대하기가 좋아서 나는 애쉬 상대하기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원딜이 상성 이기는데 서폿이 상성 지면 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이기면 완벽하게 이긴 하는데 이 라인 메고 칠갈게요. 토이 말고 애쉬는 평큐 습관 해주시면 좋아요. 평큐가 좋은 게 큐가 4번 치면 활성화가 되는데 평타를 활성화 되실 때 평큐를 하시면요 한 대 칠 시간에 두 대가 나가서 되게 좋아요. 한 대 칠 공속에 평큐를 하면 두 대가 나간다는 거죠. 애쉬는 창화궁이 제일 안전해요. 요즘 메타도 누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2대2는 경향일 것 같은데 녹통궁 왜 켰어? 안 빼는 이러고 있네. 방가트 그냥 피가 잡아도 2대1이라 무조건 잡혀요. 선궁을 쓰는 것보다 마지막에 궁 쓰는 게 좋은 게 비토르가 중력장을 깔기 때문에 중력장 좀 벗어나고 이제 궁극기로 가꾸는 거예요. 요즘 유채아는 유틸 서포트일 때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유틸 서포트 아니어도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듯. 파이팅하기 좋은 애들이 유채아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오, 녹턴의 첫 궁. 야, 12분 만에 녹턴 첫 궁이다. 그래도 50이 계속 옆에 있다는 거 인지할게요. 50 궁 없으면 와도 별거 없긴 한데 50.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뭔가 잘못됐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을 각이 아닌 것 같은데. 보여줘 얘들아. 조이야 풀 써. 한 번 풀 더, 한 번 더 써. 그럼 더 써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잘 모르겠네요. 방금 제가 죽을 각이 아니어가지고 한 거긴 하거든요. 내가 뭐 혼자 다 맞았나?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제가 생각한 각이랑 다를 때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끌린 것도 끌린 거지만 좀 끌려도 한번 룰루 버프 받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파이자가 좀 세네. 계속 정거리 없고 2대3을 하는 게임이라 빡세네요. 그냥 앉을게요. 뺏어준다. 저한테 올 수도 있어서 아 유채아를 좀 카인사나 아트 잡을 때 쓰고 싶은데 어차피 이게 근데 지금 카인사가 킬 많이 먹었어도 내가 미니언을 더 많이 먹어서 템은 비쌀 것 같은데 웬만하면 유채아 드실 때는 유채아 있을 때 한타하면 좋아요. 예. 방금 디포이 빠졌잖아. 오른쪽이 빅토르 일로 뺄게. 이거 더 오게. 이거 더 오면 안 되지, 비토르야. 뭐, 이제 이 부분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왜 뒤로 안 빼고 앞으로 뚫으냐라고 하실 수 있고, 포지션 이런 거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좀 포지션 알려드리자면, 뒤에서 이제 빅토르랑 아트록스가 왼쪽, 오른쪽에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플래시가 없어서, 일로 가면 빅토르 중력장 맞고 이제 아트가 쪼이면 전 죽어요. 상대방이 앞쪽으로 쪼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 파이큐 피하는 무빙하고 이 뒤쪽으로 뚫는 거죠. 왜냐면 아트만 없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빅토르가 너무 혼자 오니까 상대방 왼쪽에 다 빠져있는데 이런 거 잡는 거죠. 포지션 잡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맵을 잘 보고 판단이 빨리 서야 돼요. 어, 잡긴 잡았다. 내가 먹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상대방 빅토르도 있으니까 이거는 마체 갈게요. AP 조금이라도 세면 마체 가시면 좋아요. 애쉬가 마체가 좋은 게 Q 따다닥 하는 데미지에 이 마체 데미지가 들어가서 되게 좋기도 하고 이 아이템 옹기 피로도 키도 되게 좋아서 아예 AP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는 누나 가주시면 좋아요. 방금은 처음에는 뺐다가 다시 들어간 이유가 빅토르가 스턴이 빠지기도 했고 너무 혼자 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런 거에 풀리지 마세요. 풀이 아까워. 이거 빅토르는 0킬 5대시인데 저런 거에 풀리시를 써버리면 좀 많이 아까워요. 오공 조금 조심하시고, 이거 아트록스가 많이 셀 거라서 아트 스킬 좀 신경 써봐요. 여러분도 하실 때 그냥 아트록스 있으면. 아니 씨, 이 새끼 춤춰가지고 낚시하네. 좀 유채가 이런 게 좋아요. 빨기가 좋아서. 얘 좀 고수인데? 이거 오른쪽에 애들 와서 안 하는 게 나아요. 공 말씀 하려면 나머지 계속 한타 때 스킬 빠진 거 잘 보세요. 제가 아트록스 이 스킬 빠지고 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이크나 이 스킬 자체가 아트록스가 들어오는 거라서 아트록스 대시기 좀 잘 보셔야 돼요. 집 갔다가 마체 좀 사올게요. 유치아 켜서 지금 탈퇴하고 있어요. 유치아를 키고 빨리 한 명 죽인 다음에 유치아가 초기화되면 제일 베스트인데. 아 초기화가 돼. 아트로스 큐잉 같은 거 계속 생각 좀 해주세요. 아트로스가 큐하면서 E 쓰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피하시면 돼. 템을 뭘 갈까? 공속은 빨라서 더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이속을 좀 더 올립시다. 시간 있긴 한데 가도 되긴 해. 아, 이런 바로 가야겠다. 시감이 4코어로 괜찮아서 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론이 좀 빠르거든요. 노크는 진짜 궁 막 쓰네. 이거 궁 켜가지고 시야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거 진짜 궁의 소중함을 모르겠네. 여기 오공 있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궁을 빨리 쓰실 필요가 없어요. 쪼이고 나서 쓰셔도 돼. 아 씨발 녹턴이 죽어가지고. 아 저게 사네. 이가 누남 가도 되네. 저 조합에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트 때문에. 맛있다 유치와. 이게 애쉬거든. 오랜만에 애쉬 맛있게 했다. 와 근데 이거 정글이랑 탑 어지럽긴 하네. 아, 나 정글이 제일 신기한 게임 하는 거 같네.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